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오토마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가장 간단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짧은 주제인데 짧지만 부모님들께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주제입니다. 이게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네 발달이 좋은 어린이 치약 친환경 재료로 집에서 만들기. 그리고 이제 부제는 불소 치약 말고 천연 치약으로 치아 건강과 뇌 발달을 동시에.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치약을 갖다 자꾸 물어보세요. 어떤 치약을 갖다 써야 되는지. 이제 자폐아이나 발달장애 아동을 치료 중인 아이들의 치약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들은 뭐냐면 아이들이 양치를 하지만 자식성 걸 다 먹거든요.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실제 양치되기보다 먹을 수 있는 치약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개념이 깔려 있다 보니까 어떤 치약을 써야 되는가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치약을 갖다가 아유 이거 질문 받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물건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히 살펴봤어요. 어린이 치약들을. 그랬더니 아 이거 안 되겠던 게 이 불소 치약이 너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피해야 할 어린이 치약들을 갖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불소 치약, 그 다음에 첨가물이 많은 어린이 치약. 이런 두 개들은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불소 치약의 문제는 이제 불소를 갖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불소가 수돗물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충치 예방 효과를 주장하는 거죠. 불소가 들어가면 이빨에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 이제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불소가 수돗물에 첨가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치약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이제 그 반대 주장들은 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불소를 갖다 써서 치약이나 수돗물에 넣어야 된다는 주장은 충치 예방이라는 되게 어찌 보면 소박한 수준의 그 목적 의식이 있다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무서운 수준의 이야기를 합니다. 면역 이상을 유발해서 백혈구 활동이 둔화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암 유발 주장도 합니다. 식도암, 폐암, 방광암이 유발된다고 주장하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지능 발달 저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발달 저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불소를 갖다 사용했을 때의 이거 문제가 된다라는 부작용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얘기하죠. 근데 대단히 이제 분명한 것들은 제가 이 뭐 불소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어느 게 타당하냐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이게 뭐 한쪽에서는 좋다고 하고 한쪽이 나쁘다 그러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되거든요. 아니 이익이 되는 건 뭐 소소한 이익이고 뭐 피해가 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거라면 이건 원칙은 뭐냐? 논쟁이 있어서 주의 주장이 명백하지 않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제가 잘 몰라도 이런 경우라면 되게 현명한 선택은 그 불소 들어간 거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게 맞는 거거든요. 충치하면 다르게 이를 열심히 닦으면 해결되는 거니까. 근데 대단히 분명한 건 이거 있어요. 자폐나 발달장애 아동들 그래서 ADHD까지 포함해서 이 요오드 문제가 있어요. 요오드가 면역력 개선이나 해독 능력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아토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요. ADHD나 자폐성향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아동이나 ADHD 아동의 기능이학 하시는 분들 중에 요오드를 갖다 필수 치료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몸 안에 있을 때의 아이들의 집중력이 개선되고 해독 능력이 좋아지고 그에서 자폐성향을 완화시킨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효과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 불소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요오드 결핍을 봐도 유도하는 것들은 대단히 분명해요. 이 요오드하고 불소가 그 화학 주결핍에서 할로겐 주기라 해갖고 이 동일한 그 이 전자 그 구조를 갖고 있죠. 외곽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로겐 주 원소는 상호 경쟁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뭐냐면 불소가 들어가면 불소가 있는 자리 불소가 요오드를 밀어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불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소의 노출이 많을수록 요오드의 양은 상대적으로 결핍이 되기 때문에 아토피나 ADHD 치료에 실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대단히 분명해요. 그런 의미에서 뭐 부작용을 주장하는 것도 무시무시할 뿐더러 요오드 대사를 갖다 방해하는 것들은 대단히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불소 치약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유해요. 특히나 이 발달장애인 아동들은. 두 번째 이제 불소 치약, 어린이 치약 그러면 다 불소 치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소를 먹는 거죠, 사실. 그럼 두 번째로는 첨가물이 많은 어린이 치약이 먹을 수 있게 달달하게 향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화학적인 향료나 당분이 첨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치과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게끔 다른 것도 들어가는 거죠. 향료, 뭐 자일리톨이든지 뭐딴 것도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화학적인 향료 자체가 뇌 자극을 갖다 잘못 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든지 되게 흥분 경향을 만드는 게 맞기 때문에 뇌 면역 활동에 있어서는 화학물로 만들어진 향료는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어떠한 인스턴트 식품이든지 어떠한 그 도구든지 그향 자체가 인공적인 케미칼 화학적인 향이 많이 난다 되면 그거는 아동 뇌 발달에 굉장히 저해가 될 뿐이에요. 이런 기준에서 지금 어린이 치약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니까 제가 봤을 때 권장할 만한 제품이 별로 없어요. 권장할 제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환경으로 어린이 치약을 갖다 직접 만들어서 쓰세요. 이래서 칫솔질에도 도움이 되고 칫솔질에다 삼켜서 먹는다면 삼켜서 먹는 만큼 또그 아이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재료로 구성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이 어린이 친환경 치약을 갖다 만드는 것 중에서도 그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권유하는 방법들은 아이 뇌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 위주로 해서 구성할 걸 권유합니다. 재료 네 가지 정도예요. 코코넛 오일 중에 고형물 타입을 갖다 하는 거예요. 무슨 코코넛 오일을 검색해 보시면 물로 액상으로 묽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상온에서 약간 굳은 기름 덩어리 같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오일 자체가 이 기본적으로 살균력 자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코코넛 오일 그만으로도 이를 닦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코코넛 오일 고형물 타입으로 이 굳은 기름을 갖다가 구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거지만 MCT 오일도 준비를 하세요. 이건 액상이죠. 그 다음에 이 자일리톨이 그 이를 갖다가 살균을 시켜주고 이를 갖다 청결하게 만들어지는 그 구강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재료죠. 그러면서 이게 단맛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치약으로 썼을 때 아이들이 그 어떠한 잘못된 향에 거부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이리톨 가루를 갖다 준비를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소금으로 그 치아도 닦을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저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약이 보급이 잘안 됐을 때다 소금으로 이를 닦았거든요. 그리고 소금으로 그 마모도 시키니까 그 미세한 소금으로 이그 양치를 했을 때 실제 표면을 갖다 닦아내는 효과도 있고요. 소금 자체에서 오는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그다가 이제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갖다 이제 먹었을 때 이거 자체도 또그 위장에서 도움이 많이 돼요. 전체적인 대사에서. 그래서 이게 네 가지를 갖다가 혼합을 해서 어린이 치약으로 사용한다면 구강의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되고 치아 청결에도 도움이 되면서도 아이들이 삼켜서 먹었을 때 크게 문제 없이 그 오히려 뇌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가지를 갖다가 혼합하는 방법은 일단 제가 제품을 갖다 따로 링크를 걸지 않았어요. 이게 뭐 거의 천연재료에 가깝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르게 어떤 게 우수하다 나쁘다 할거 없어요. 딴게 섞이지 않고 단일한 제품이면 다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하나하나만 사용해도 이를 닦는 효과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를 갖다가 섞는데 적당하게 사용하기 편하고 맛이 입에 이렇게 찍어서 먹어봤을 때 애가 좋아할 맛 수준에서 혼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적당량의 비율로 혼합하는 거예요. 입맛에 괜찮은 방식으로 혼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고형물 타입이 하고 오일하고 섞였을 때 이게 쭉 교반을 갖다 많이 휘저어지면 이게 같이 좀 녹아내는 상태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상태를 만들어 갖고 치약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용기에 담아 놓은 다음에 칫솔로 이렇게 묻혀 갖고 아이를 치약을 갖다 일반 치약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 치약으로 아주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어린이 치약을 만들어서 친환경 어린이 치약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